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년 6개월 만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이 22일입니다. 오늘 22일 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소가 됩니다. 네, 물론 앞에 기소가 됐지만 이번 기소에는 공소장이 아마 분명하게 사건의 주인공, 주범으로 그렇게 공소장이 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전번에 기소가 될 때는 마치 주인공이 명확하게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유동규 씨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주인공은 이재명이고 그다음에 이름들 뭐죠? 공동으로 기여한 인물은 정진상, 그렇게 아마 공소장이 변경되는 내용이,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그야말로 검찰에 의해서 이재명이 이제 사건이 재판정으로 가는 겁니다. 대장동 의혹 1년 반 만에 재판에 넘기는 것이고 정진상은 배임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것이고 대장동 일당 공소장도 주범이 주인공이 이재명 당대표라는 것으로 다 변경이 되는 모양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오늘 기소하는데 4,895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친 배임죄와 제3자 뇌물 등 5개 혐의가 여러분들 이렇게 적시가 되고 기존에 기소한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 공소장 변경도 신청할 예정인데 이로써 대장동 재판의 제2막이 오르게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번 검찰 기소는 오늘 기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주어 누가 행위 주체인가, 대장동 개발비리 행위 주체가 누군가, 성남 FC 구단의 이름들 기부금의 행위 주체가 누군가, 행위 주체에 대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누굴로? 이재명으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데 여기에 모두 다 주인공, 주역이 이재명으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주어가 좀 불명확하고 유동규인지 이렇게 불명확했는데 이제 추가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확보되면서 이재명 대표를 배임 등 5개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데 이것은 대장동 의혹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 말이고 딱 여러분들이 이 동아일보가 제시한 표만 보더라도 사건의 실체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는 배임죄입니다.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겁니다. 확정이익 1,830억만 여러분들 성남토시개발공사 확보하고 나머지 없지 않게 몰아줬다 이렇게 검찰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직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가지고 공모를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기밀을 누설해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도 기밀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자와 시공사가 총 220억 원의 이익을 올리도록 합니다. 성남 FC 사건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성남 FC의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내게 한 혐의다. 그건 제3자 뇌물 혐의니까 본인이 하나도 안 받았었더라도 그게 제목에 해당하는 거죠.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무난하게 뭐 본인들의 그런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면 다 묻혔겠죠.
도저히 여러분들 낙선될 수 없는 선거를 놓친 거 아닙니까? 일생일대의 패착이었던 거죠. 뭐 이런 거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재명 당대표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런 문제들이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문제가 이제 본인이 또 걱정이 더 많을 겁니다. 다 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해가지고 되는데, 여러분 여기 딱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예. 이 특히 대장동 사업에 여러분들 4,895억 원 배임액에 대해서는 공소장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기존 공소장에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배임의 책임자로 적시됐지만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에는 이번 검찰 기소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대장동 특혜 구조를 설계한 책임자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의 정무실장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주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어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다는데 그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이 변경되는 데는 유동규의 변심이 크게 역할한 거죠. 내가 다 덮어 쓸 수가 없다.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 몫만 내가 책임을 지겠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한 몫을 다 책임지라. 예, 그렇게 유동규가 작심하고 뭐죠? 불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예, 이재명이 오늘 기소가 되는 중요한 내용은 다양한 그런 사건들의 주체, 주역, 주인공, 주범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재명 당대표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